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12구 참사로 당일 취소됐던 제기동 한마음축제.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로 탈바꿈에 치러졌습니다. 김병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기동 한마음축제가 따뜻한 나눔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제기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는 각계각층에서 따뜻한 마음을 모아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준 후원자들이 함께했습니다. TV, 전기매트, 자전거, 압력밥솥, 프라이팬 등 다양한 물품들이 모였습니다. 선물은 정말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전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이 더큰 기쁨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겨울 따뜻하게 나시기 바라고 또 제기동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전달되는 이러한 물품들이 우리 그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행복한 그러한 겨울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인사들도 이웃을 위한 나눔 소식에 함께 자리해 희망을 전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우리 소외된 이웃과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마음이 우리 마을에 잘 전해지고 그런 뜻이 우리 동대문에 또 널리 알려져서 이올 한겨울도 우리 동대문 가족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것도 따뜻한 손길이 가난하고 참 어려운 이웃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며칠 안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새해에는 또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련했던 상품들을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눌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따뜻함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그 후원해주신 분들은 또이 추운 겨울을 저희 또 제기동 주민들이 다 함께 따뜻하게 나눌 수 있게 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는 따뜻함을 나누는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제기동이 진짜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설선수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가 아닌가요? 앞으로 우리 복지가 증대되고 또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의도치 않게 행사가 지연됐지만 이렇게 연말에 하면서 정을 나누면서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외롭게 지내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행사로 치러진 제기동 한마음축제. 연말을 맞아 꼭 필요한 물품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CNB 뉴스 김병태입니다.